참 예수님. 성서 100주간 성서가족 여러분 그리고 평화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를 제가 대신 바치는 것으로 기도를 이렇게 대신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길을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 강의는 필리피서 2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리피서 2장을 이렇게 주로 볼 텐데 2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목표로 잡고 있는데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선 강의록과 관계돼서는 2장 1절부터 5절은 지난번 강의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지난번 강의록 가져오셨습니까? 그러세요. 이게 많은 분이 가져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지난번 거라. 그러나 우리 여기에 화면에서는 이렇게 다 이렇게 보일 겁니다. 혹시 안 가져오신 분들은 잘 메모해 놨다가 지난번 강의를 이렇게 다시 보면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지난번 강의록에 이미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1절, 2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사랑에 찬 위로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심을 나눈다면 뜻을 같이 하고 등등 이렇게 나온 다음에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주십시오. 중간에 좀 생략한 부분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인데 특히 저 1절과 관계돼서는 그리스말 원문을 보면 좀 직역해서 보겠습니다. 그 1절을 이렇게 직역하면 이렇게 네 번의 조건문이 있습니다. 네 개 조건문. 격려가 있다면, 사랑의 이로가 있다면, 영의 친교가 있다면, 애정과 동정심이 있다면, 이렇게 직역하면 이렇게 네 개의 조건문이 있고, 그리고 주문장 하나는 하나뿐이 없는데, 그것은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가 시작이 있는데 그 앞에 부분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전치사구 문법적으로 보면 전치사구입니다. 왜냐하면 안에서라는 전치사, 안에라는 전치사가 있어서요. 전치사구가 직접적으로 보면 격려에 해당되지만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내용이 격려에도 해당되고 위로에도 해당되고 친교에도 해당되고 애정과 동정심이 있다면 여기도 해당됩니다. 이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큰 조건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가 있다면 이럴 때 그리스말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인데 제가 여기 일부러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는 이유는 두 번째, 사랑에 찬 위로라고 할 때 단어가 사실은 의미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격려라는 말하고 위로, 우리말로는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그리스말로 파라클레시스를 많은 경우에 위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린토 2서 시작 부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위로의 하느님이라고 하면서 그 코린토 2서 1장 그 앞부분에 위로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 모릅니다. 그때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예요. 여기는 위로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 파라미튜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격려라고 하고 위로라고 했습니다만 사실 이곳은 서로 바꿔 놓을 수도 있는 단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점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저 내용을 본다면 사랑에 찬 위로라는 말을 이렇게 볼 때 이 말은 두 가지 방향에서 볼 수 있어요. 우선
그 바울 사도가 지금 필리피 교우들에게 편지를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리피 교우들이 상호 간에 가지고 있는 사랑, 서로 인간적으로 위로의 말씀을 건네는데 서로가 건네는데 그것이 사랑에 가득 찬 위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의역을 한 겁니다. 직역을 하면 사랑의 위로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사랑에 찬 위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누가 다 이웃 교우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했는데 사랑에 가득 차서 위로를 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면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랑의 위로입니다. 우리 그걸 놓치지 말아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그리스도와 일체할 때 거기에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위로를 받고,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서로 사랑의 위로를 주는 차원에서 볼 수도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위로를 받는 것, 그리스도께로부터 사랑의 위로를 받는 것, 그런 면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향이 다 가능한 겁니다. 그 우리가 묵상하거나 할 때 이 두 가지 방향은 상당히 다른 면이죠.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서로 사랑의 위로를 하고 산다, 그런 면도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신앙으로서 주님께 대한 믿음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그리고 거기서 위로를 받고 있고 거기서 격려를 받고 있다. 제가 볼 땐 이 차원이 더 깊은 차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성령의 친교라는 단어, 이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친교라고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그리스 말로 코이노니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친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도 성령께서 이루어지는 친교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신앙인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필리피 교회에도 그 필리피 교회에도 여러 교우들이 이렇게 있었을 텐데 그들 사이에 사랑의 친교가 있는데 그 친교는 성령께서 근본적으로 이루어지는 친교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그 항상 같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 그래서 이게 여러 성경 구절들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이거 여기 로마서 8장 26, 27절, 여기 아까 코이노니아는 단어 나오고 이렇게 여러 저기를 인용했는데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이미 제가 여러 차례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믿음의 표현으로써 세례를 받음으로써 성령을 받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 신자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그 내주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차원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었는데 성령 안에서 된 것이다.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을 받고 그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데 근데 성령께서 일치하게 하고 친교를 이렇게 하는 그런 차원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그리스도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와 결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그래서 이제 다른 데도 있으면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 중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고 깨닫게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도 그리스도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올바로 고백할 수 없다라는 그 차원의 말씀도 있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게 하고 그분과 결합시키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하나님과도 결합하게 하고 제가 여기에 소통이라는 단어를 좀 썼습니다. 특이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원래 이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코무니온 뭐 이런 식으로 번역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 장면 먼저 한번 볼까요? 여기 코린토 2서 13장 13절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미사 드릴 때 미사 시작 때 주례 사제가 교우들을 향해서 하는 인사 말씀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걸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미리 보자는 뜻은 여기 라틴어에서 이 부분을 번역을 하면서 그리스마의 원문을 번역하면서 이 친교라는 단어, 성령의 친교,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를 커뮤니카시오라고 했습니다. 이게 라틴어의 커뮤니카시오, 여기 N자만 붙이면 영어예요.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은 우리가 소통이라고 보통 번역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친교와 소통이라는 단어는 서로 긴밀히 연결된 면이 있습니다. 앞에 장면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이 단어 때문에 미리 가서 보고 온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느님. 거기서 근본적으로 이 성령의 역할은 우리가 하느님과 소통을 하도록, 하느님과 친교를 갖도록 해주는 역할을 특히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과의 소통. 기도라는 게 사실 근본적으로 보면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 아닙니까? 대화가 잘 이루어질 때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우리가 하느님과 소통을 잘 하도록 한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참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도에 관해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자들 성화 간의 친교를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이루게 하는 그런 측면만 아니라 신자들 서로서로가 또 일치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령과 연관돼 갖고 하느님의 사랑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 차례 이미 인용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로마서 5장 5절에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불굴의 희망을 가지고 있다. 왜냐?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당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 안에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거기에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들의 마음에 부어주셨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과 하느님의 사랑의 연결관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한 친교는 근본적으로 사랑의 친교라고 볼 수 있어요. 성령께서 이루어지시는 친교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친교입니다. 사랑의 친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코린토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성령의 친교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사 시작 때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일부러 라틴어 미사 경보, 영어 미사 경보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의 미사 경보는 그대로 사실은 우리 코린토서의 이 말씀을 근데 라틴어 미사 경보는 그대로 순서도 그대로 왔어요. 순서도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카리타스디 하느님의 사랑, 커뮤니카시 상티 스피리투스 성령의 친교, 커뮤니카시오 그리고 여러분 모두 함께 이렇게 됐는데 우리 한국어 미사 경본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순서를 존중해서 먼저 성부에 관계된 부분을 먼저 말씀. 그래서 사랑을 베푸신 하느님 아버지와 근데 사실은 요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는 원래는 이제 사랑만 있었어요. 하느님만 있겠는데 여기 약간 아버지란 말을 덧붙인 거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은총을 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여기를 일치라고 성령의 친교를 여기서 친교라는 단어를 일치로 좀 바꿨습니다. 그 전에 미사 경본에는 친교라는 말을 썼었어요. 그런데 일치라는데 내용적으로는 이게 미사 시작하면서 모든 미사 참여하는 모든 신자들이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친교 속에 있기를 축원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루어지시는 친교. 이 코린토서 우리가 별도로 지금 공부할 계획도 없습니다만 코린토서를 이렇게 보시면 바오로 사도께서 이 코린토 공동체와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렇게 마음의 고통을 많이 겪으신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코린토서를 쓸 때 저는 그 전에 어떤 문제도 있으면 코린토 공동체에 큰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보았던 코린토서에도 코린토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들이 나오긴 나왔었죠. 그런데 그건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린토서의 후반부 거기 쓸 때는 바오로 사도께서 얼마나 속상하셨는지 마음이 아프셔서 눈물을 흘리시면서까지 편지를 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코린토 공동체가 그 안에 그 분열이 생겼고 굉장히 서로 불화가 생기고 분열할지 서로 반대자들이 나타나고 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바울오사들을 아주 인신공격까지 하는 그런 차원이 있고 또 공동체 내부적으로도 서로 반목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오사들께서 코린토 공동체에 직접 방문하시기도 했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까지 서로 화목하도록 이렇게 편지를 쓰셨는데 편지를 이제 마무리할 때쯤에서는 다행히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됐어요. 다시 코린토 교우들이 서로 화해하고 하느님과도 화해하고 바울오사도와도 화해하고 그래서 전체의 코린토 공동체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눈물의 편지를 써야 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던 과정을 생각하면 코린토 2서 제일 마지막에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라는 말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루어지는 친교, 일치가 이루어지기를 빕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의 친교 또 성령의 친교에 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애정과 동정, 이게 좀 필리피서 2장 1절 계속 애정과 동정이 있다면 할 때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미 그 전에 설명을 약간 드린 적이 있어요. 1장 8절 정도에서 본 적이 있는데 애정과 동정,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이 서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마음. 근데 여기서 애정이라고 번역된다는 그리스 말로 스플랑크나라고 발음을 하는데 직역을 하면 내장입니다. 우리 장기라 그러죠. 오장육부 할 때 장기. 그 장기라는 그것을 스플랑크나라고 하는데 그것을 애정이란 뜻으로 그리스 사람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말에도 애간장을 녹인다라는 걸 이렇게 보면 이런 말이 우리말에도 포함된 면이 있습니다. 장기하고 그 감정, 뭐 애정 이런 것을 연결시키는 거. 그 다음에 거기 애정과 동정이라 할 때 동정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흔히 우리가 자비라고 번역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오이크트리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다른 데서는 자비라고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전체 그 권고를 시작하면서 요약 바울 사도께서 하시고자 하는 권고를 요약해서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시작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기도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더 보면 자비라고 번역된 이 단어요. 이 단어는 70인역에서 오이크트리모라 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성경에 가서 그리스 말로 오이크트리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라하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단어는 어원적으로 보면 뭐냐면 레케임이라는 단어의 복수 형태예요. 레케임이라는 단어에서 복수형으로 라하밈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레케임이라는 단어는 모태 또는 자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모태 자궁을 뜻하는 단어에서 자비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뭐 여러 언어별로 그 이미지 특별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단어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 이 히브리어 라함임이라는 단어, 자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가장 생생한 이미지를 주고 있는 단어 같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어머니가 아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보세요. 근데 그 아기는 그 자식을 생각할 때 그 자식이 어떤 자식입니까? 자기 태중에 품고 그 임신 기간 동안에 얼마나 또 많은 조심해야 될 게 많습니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많아요. 옛날 사회는 또 이렇게 출산 과정 중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여전히 위험합니다만 여러 의료 기술의 발달의 덕분으로 옛날 같지 않습니다만 옛날일수록 얼마나 이렇게 아기를 낳다가 돌아가시는 이렇게 어머니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 성경에도 여러 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임신 기간에도 태중에 품고 있으면서도 조심 해야 되고 또 다음에 출산의 그 큰 고통을 산고의 고통을 겪고 죽을 위험을 넘어서 갖고 아기를 낳고 낳은 다음에 어렸을 때 얼마나 유아 사망률이 높았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조심할 거 그런 거 많고
그렇게 해서 힘들게 고이고 이제 키웠는데 그러한 자식이 혹여나 아프면 고통을 느끼고 있으면 그 자식을 낳아 기른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 애련한 마음 이것이 얼마나 큽니까? 성서에서 자비라는 단어의 어원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네, 여기에 이사야서 49장 제가 그전에 인용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인용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거기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성서 이사야 예언자는 그렇게 이 단어를 가지고 표현했습니다. 너무나 성서의 자비가 뭔가를 이렇게 할 때 절절히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에서 자비와 관계돼서 가장 중요한 성경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뭐 제가 볼 때는 단연코 루카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일 겁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기뻐한 아버지 거기서 표현되는 하느님 아버지의 모습은 사실 이 어머니의 여기서 표현되는 이런 어머니의 자비로움 이 마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거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자비라는 단어가 아무리 깊이 이렇게 묵상해도 끝이 없는 그런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해서 오늘 제가 또다시 인용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필리피서 2장 1절에 관계돼서 지금 원래 그리스도 원문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를 직역하면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이 필리피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고 싶은데 여기 공동번역입니다. 공동번역에 나와 있는 이 번역을 바탕으로 해서 좀 설명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비교해 보면 이건 의역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 이제 번역을 하는 데서 성경 원문의 문장을 이렇게 번역하는데 상당히 의역을 한 단계가 아니라 몇 단계 한 단계입니다. 우선 여기는 의문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에는 조건문이지 않습니까? 뭐뭐가 있다면인데 여기는 우선 다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비록 이렇게 많이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해나간 데 있어서는 바울의 사도의 마음을 잘 표현했다고 아주 씹어서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신앙생활의 건강 진단을 위한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가서 검진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미리 문진표라고 보내줘요. 집에서 안 해가지면 뭐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하죠. 병원에 가서 반드시 쓰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 미리 써가든지 거기에 문진표의 내용을 보면 뭐 잠은 잘 잡니까? 소화는 잘 됩니까? 혹시 더부룩하지는 않습니까? 뭐 아주 일상적인 그런 부분이 그런 질문들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언뜻 생각해보면 참 불필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번거롭게 그 더군다나 이게 일일이 다 쓸 필요가 있겠느냐? 왜냐하면 첨단 기술을 기계를 총동원해서 검진을 하고 있는데 그거면 충분하고도 남을 텐데 또 뭐 불필요하게 뭐 일일이 손으로 그런 거죠. 평범한 질문들을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문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건강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환자 자신은 본인은 문제가 많아요. 잠도 안 오고 소화도 안 되고 뭐 신경은 있는 데는 날카로워져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데이터로 잡히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뭐 혈액검사에도 별 문제 없고 뭐도 문제 없는데 이제 그러면 그런 문진표 이렇게 하고 종합검진 다 전체적으로 판독을 할 때 판독하는 그 의사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아 그러나 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느낀다면 의사 선생님 어떻게 그럼 다시 보는 겁니다. 아 이게 혹시 데이터상의 작은 변화 지난번에 검사하고 이번 검사 이렇게 비교하면서 작은 차이도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래도 안 되면 다시 추적검사라고 하면서 다시 세부적으로 관련된 부분에서 더 자세히 조사하도록 해서 문제를 찾아갑니다. 저는 이 질문들이 우리 신앙생활이 건강하지 않은지를 가늠해주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거창한 질문이 아닙니다. 단순한 질문이에요. 그러나 이 질문들은 우리 각자의 삶이
지금 건강한 신앙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는가 아니면 건강하지 않은가 병들어 있는가를 진단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으로뿐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해당될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대답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야 뭐 당연히 힘을 얻지 않으면 뭐 여기에 오실 수가 제가 볼 때는 오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힘을 더 얻고자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죠. 분명히 힘을 더 얻고 힘을 붙잡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 힘을 얻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세례를 받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된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유아 세례를 받으셨다면 태어나면서부터 했으니까 뭐 30년, 40년 어떤 분은 50, 60년이 됐는데 우리의 믿음도 한결같지가 못해서 어떤 때는 아무런 느낌이 주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는데 믿음이 나의 삶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힘을 발휘. 사실 좋을 때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여튼 그 주님께 대한 그 믿음에서 나오는 힘으로 여러 가지 역경을 얻는 우리 인간과의 갈등, 가족 간의 갈등 또는 회사에서의 갈등 뭐 이런 걸 때도 이 믿음의 힘으로 버텨나가고 참고 인내하고 때로는 이 믿음 안에서 지혜를 찾고 이렇게 거기서 헤쳐나가는 힘을 얻어야 되는 건데 때로는 그런 것이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아무런 힘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점. 사실은 이건 동의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질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유한을 받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에 더 초점을 두고 주님을 믿겠는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어떤 경우는 하느님은 너무나 무서운 분, 심판하시는 분, 잘못하면 잊지 않고 꼭 챙겼다가 반드시 벌하시는 분 이렇게 하느님을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가 왜 이런 얘기냐면 우리 성서적 표현들이 그 언어의 한계가 있어요. 언어의 한계이기 때문에 과거 옛날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면에서 또 거기서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지난 5월 달에는 청년 성서 연수를 하면서 이렇게 청년들하고 이렇게 요한복음 가지고 연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지금만이 아니라 그전에도 그 학생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우리 신학생들 가운데서도 어떤 때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직 깊은 차원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사랑스럽고 자애롭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가지고 제발 그 얘기 그만하라고. 그만하라고 하는 그런 사람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화니까 언어의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언어의 한계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하느님을 우리는 근본적으로 자비로운 아버지 하느님, 사랑의 아버지 하느님인데 거기서 자비와 사랑이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버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체험에서 나오는 그 이미지에서 자비와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것을 연결시키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참으로 이제 어려운 이제 그러한 분들은 이 성서의 메시지를 이해하기가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깊이 소화하고 그러므로써 우리가 좀 더 그런 것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하느님을 무서운 하느님으로만 인식하고 있으면 이런 사랑 말하기 어렵습니다. 심판하시는 주님으로서 주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런 사랑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아무튼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올바로 된 우리가 신앙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는 무엇보다도 사랑이시죠. 사랑. 그분께서 사랑하고 있다는 주님이 나를 잊지 않고 있다는 데서 오는 위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 보면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여기서 감화, 사귀는 일을 아까 성령의 친교라는 단어를 이렇게 길게 이렇게 의역을 한 겁니다.
성령의 친교,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여기 첫 번째는 믿음과 힘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사랑과 위안이고 세 번째는 이게 성령과 사귀는 성령 서로 사귀는 일인데 친교라는 단어를 서로 사귀는 일이라고 아주 쉽게 풀어놨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면을 우리가 생각했냐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웃과의 사귐의 차원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하는데 근데 개인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쪼르르 성당 가서 미사 참여하고 하고 기도하고 쪼르르 집에 오고 근데 옆에 좌우를 바라보는 차원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독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겁니다. 서로 사귀는 일. 물론 가족들하고 가족들을 서로 사랑하고 가족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부분에 그것도 분명히 사귀는 차원이 있으니까 성령의 친교의 부분이 있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좌우를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른 형제자매들을 바라봐요.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우리 집 옆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 우리 성당 안에서 내 옆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 혹시 고통스러운 부분이 없는지, 괴로운 일은 없는지, 너무나 큰 가난 때문에 고통받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을 보면서 느끼고, 사랑으로 그것 느끼고, 그래서 그 느낌을 가지고 그것을 도와주고, 뭐 이런 차원이 있어야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성령의 친교. 근데 이 부분이, 이 차원이 매우 약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날에 이제 성성부를 계속하면 그렇게 머물 수가 없죠. 바로 이렇게 나가야 되고, 이츠바디칸 공의에서도 그렇고, 특히 지금, 먼저 어떤 교황님이든지 다 강조하셨던 부분이지만, 이번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바로 이 차원,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귄, 서로 애정을 나누고 동정하고 있는 이 차원을 무척 강조하고 있는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이 두 번째 부분, 두 번째, 세 번째네요. 이쪽하고 바로 연결된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그리고 독실한 그리스도계 신자, 독실한 천주계 신자, 가톨릭 신자야 이라고 누구든지 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분이라고 했는데 그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이 부분이 잘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동정과 애정. 아주 그래서 어떤 이렇게 막연한 부분 어떤 큰 뉴스를 해서 사회 우리 지난번에 같이 세월호 참사 같은 큰 어마어마한 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런 거를 보고도 느끼지 않는 분은 없겠습니다. 그건 너무나 큰 사건이니까 이해가 적절하지 않는데 어떤 데는 이렇게 보면 큰 어려운 고통 이렇게 사고가 나고 큰 사람이 죽고 고통스러워하는 일이 있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냉정하고 그리고 특히 자기의 수하 사람들, 자기 아래 사람들, 그분의 명령 그 지시,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에서 보면 다른 데는 뭐 그런데 그런 데서 이 애정과 동정이란 아주 기본적인 것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에서 그것이 안 보이는 거일 때는 아직 그 신앙생활은 건강한 차원에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질문들이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는 데서 참으로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이거 한번 양심 성찰하시면서 질문해 보세요. 정말 대답 힘을 느끼고 있는가? 위안을 받는가? 사귀는 일이 있는가? 애정과 동정을 느끼고 살고 있는가? 근데 이것은 우리 개인적 차원이지만 여러분들 뭐 프레시디움, 레이저 프레시디움이라든가 아니면 소공동체 반다니 모임이라든가 성가대면 성가대, 뭐 우리 성성 모임 그룹 모임 하고 그러면 그룹 모임에 쓴가 그렇게 할 때도 이거 그 개인이 아니라 그 단체 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말씀 필리피스에서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으로써 나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앞에 조건문이 네 가지나 있어요. 뭐가 있다면 네 가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나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라고 바울 사도께서 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필리피 교우들은 바울 사도가 기쁘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필리피 공동체는 바울 사도에게 늘 이렇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충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시면 평소에도 여러분들이 나에게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에게 기쁨을 줬는데 이제 더 기쁨을 더 크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청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쁨이 넘치게 하는가와 관계돼서 중간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나누며 일치된 마음으로 한 가지를 생각하는 것. 요 중간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2절 시작해 보면 뜻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치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치와 관계돼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소서하고 기도하시는 말씀이 모아져 있는 이쪽 부분이 제일 유명한 부분이고요. 그러나 여기를 더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이 안에 보면 같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네 번이나 연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일치를 얼마나 이렇게 염원하고 계신지를 강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 되더라,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하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을 연상시키는 부분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어떤 일치인가 중요합니다. 그 같은이라는 말을 그렇게 여러 번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해결의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일치는 하나도 다른 점이 용인되지 않는 그런 해결이 아닙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미 코린토일서 12장을 공부 우리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코린토일서 12장 몸은 하나이지만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지체가 있지만 몸이 하나인 것. 그래서 다양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치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은사와 문제와 관련돼서 말씀을 깊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렇게 다양함이 이렇게 진정한 사랑을 다양함을 수용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바울 사도께서 필리피서 2장 여기서 그렇게 정말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이렇게 호소하셨지만 그런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성령의 친교, 사랑, 위로, 애정, 동정 이런 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다양함을 수용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코린토일서 12장에서 깊게 봤던 것인데 오늘도 그런 면에서 깊게 다른 데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 가정 안을 이렇게 해서 뭐지가 자녀들이 많이 있는 가정을 보면 특히 연상이 되는 부분이죠. 가정이 그 자식이 뭐 5형제, 5남매, 뭐 7남매 있는 옛날에는 7남매 뭐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런 자식들이 많이 있는 가정을 생각해 보면 거기서 어머니의 마음을 보십시오. 어머니의 마음은 바로 그 자식들이 뭐 건강도 제각각이고 그 지능 면에서도 어떤 똑똑하고 아주 지능이 대단히 높은 그 자식이 있는가 하면 공부에서 늘 처지고 어려워 공부하는 걸 어려워하는 그런 자식도 있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에서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사랑의 자식, 사랑하는 자식. 건강에서도 건강한 자식, 그 다음에 몸이 불편하거나 이렇게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적에도 다 사랑으로 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들의 그 다양한 사정, 능력이 높거나 낮거나 상관없이 다 같이 그 사랑으로 품 안습니다. 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성이 다양함을 수용한다는 것인데 여기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일치는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일치이고 성령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연결시키는 사랑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때 사랑의 친교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면서 그래서 해결이 아니라는 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이게 성경에서 일치를 호소하는 이런 말씀을 잘못 이해해갖고 다양함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고
획일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것은 원래 성경의 뜻에 정반대죠. 역행하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예, 무슨 일이든지 3절입니다. 무슨 경쟁심이나 허영심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경쟁심이나 허영심을 하지 마요. 이게 여기서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 말로 타페이노 프로시네라고 발음을 하는데 일부러 이렇게 띄어놨습니다. 프로시네가 마음가짐입니다. 타페이노는 이렇게 내리는 거고 그래서 이걸 직역을 한다면 낮게 내린 마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낮춘다는 그런 태도를 그리스 문화에서는 그것을 덕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수치로운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까지 포함해서 성경에서는 이 겸손을 대단히 중요한 덕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원래 이제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 여기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나오고 베드로서 1서 5장 5절에도 인용이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이제 잠언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잠언의 말씀이 하느님께서 교만한 자들의 대적하시고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총을 베푸신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부분을 신앙 안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차원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늘 바로바로 이렇게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가 인생을 넓게 길게 이렇게 바라볼 때 이 차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느님께 돌아가서 심판을 받는 차원까지 생각한다면 틀림없는 거고 그러나 이 세상 안에서도 이 차원이 있습니다. 겸손을 그렇게 중요한 덕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겸손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랬습니다. 겸손과 관계돼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수고하고 짐진 자는 모든 나에게 오너라 하는 그런 말씀에 이어서 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서 11장 끝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께 이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서 11장 끝입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예, 거기서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함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가톨릭 교회는 지금 6월 달을 예수 성심 성월로 지내고 있죠.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예수 성심은 어떤 것인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필리피스 2장에서 바로 예수 성심을 말하고 있어요. 이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격적으로 보게 돼 그리스도 찬미가는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낮추시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아주 심도 있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 성심 성월과 연관돼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핵심 내용이 사랑으로 섬김이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섬기는 사람 되는 게 겸손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바울로서가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것인데 겸손이야말로 신앙 공동체를 일치로 이끄는 길이고 반면에 경쟁심과 허영 케노독시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케노라는 단어는 헛되다는 뜻이에요. 헛된 영광. 그게 허영입니다. 허영이 헛된 영광. 경쟁심과 허영이야말로 일치를 깨뜨리는 지름길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앙과 관련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위해서 일치 단결해서 한마음 한뜻이 돼서 노력하면서 나갈 때 그런 것이 지도자에서 그런 지도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헛된 명예심에 사로잡혀 있거나 헛된 경쟁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이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 공동체 결코 일시적으로 일치할지는 모르겠어요. 길게는 가지 못합니다. 아주 우리는 분명한 것이죠. 겸손이야말로 겸손과 연결된 사랑. 이게 비굴한 게 아닙니다. 비굴한 건 겸손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자진해서 하는 그 겸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 이 겸손이야말로 일치를 이끄는 길입니다. 반면에 이것은 일치를 깨뜨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요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코린토일서 이것도 함께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성장하게 합니다. 여기서 사랑과 겸손 같이 연계시키면 되고,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지식 그 자체를 바울사도가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문맥상으로 보면 사랑이 결여된,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그 교만은 공동체를 깨뜨리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바울사도 몸소 겪으신 그런 내용입니다. 저마다 자기 몸만 돌보지 않고 남의 것도 돌봐주시, 앞에 말씀에 연장선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 참여가 이제 곧 시작할 텐데, 거기에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 전부 필리피서입니다. 필리피서 2장 6절부터 11절에 찬미가와 그 앞에 권고를 이어지는 고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신이었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의 안에 간직하십시오라고 바울사도가 교우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마음가짐이 어떤 것인가를 바로 이 그리스도 찬미가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필리피서 2장 1절에 2장에서 아주 중요한 그 그리스도 참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6절부터 11절인데 그 앞에 도입하는 대목 권고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